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는 제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스토리 기획자인데요. 이번에 경험 삼아 필진으로 참여한 스토리 게임 타이틀이 소리 소문 없이 절찬리에 출시되어 은근슬쩍 사심을 채우기 위해 채널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딥다크 어반 판타지 비주얼 노벨 5 데이즈 기억의 주인 파트 1입니다. 얼마나 반응이 없는지 구글 원스토어에서 플레임으로 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 뜨지도 않습니다. 일단 무료 게임이고 인앱 결제도 없는 타이틀이니 부담 없이 도저히 남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웹소설 감상하듯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토리 기획 및 집필은 제가, 개발은 예전 겜조TV 시절 겜조뉴스 촬영과 편집을 맡아주셨고 지금도 가끔 일리 혼자 바쁠 때마다 영상 편집 및 가태 맵 편집을 도와주시는 넥소르님께서 램파이 독학으로 1인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인디게임 개발도 아니고 취미게임 개발 수준이니요. 일단 흔히 비주얼 노벨이라 불리는 스토리 게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방법을 몰라서 더빙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등장하지만 그에 따른 분기가 있진 않고 추후 몇 가지 대사에 리액션만 바뀌는 정도입니다. 일단 취미로 개발한 게임치고 제법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고 또 일러스트가 예쁩니다. 일리의 평소 말투를 주인공에게 투영했으므로 일리 평소 말투가 궁금하신 분들께도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고딩 시절 일리와 매우 흡사한 학창생활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니 그게 누구인지 맞춰보는 것도 의리상 플레이해주시는 분들께 어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분량 조절 실패로 파트 1, 파트 2로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파트 1 분량이 자동 플레이 기준 4시간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장점입니다. 분량이 많다는 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스토리에 몰입할 시간이나 텍스트 하나하나에 떡밥처럼 파고들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스토리 게임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뻔하지 않은 스토리도 장점입니다. 보다 다크하고 스케일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네요. 스토리 소재에 따른 매력도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연애물 위주의 국내 인디 스토리 게임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애초에 장편과 여러 갈래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만든 내용이라 보다 다크하고 스케일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들인 남의 게임은 잘도 까놓고 자기 게임은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되겠죠? 2인 개발의 처녀작이다 보니까 게임에는 맞지 않는 진행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보다 전지적 시점의 독백이나 내레이션에 집중한 타입이라 대사 위주의 티키타카를 기대하는 분들, 빠른 전개를 원하는 분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맞이한 인물들의 심리에 집중하고 싶었다는 스토리 기획자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너무 평이하다는 거겠죠? 딱히 뭐 없이 그냥 그림과 글만 보다 끝나고 글마저 to be continued로 끝나므로 일단 장르가 취향이 아니거나 장르는 취향인데 소재가 취향이 아니거나 소재도 취향인데 스작의 글맛이 취향이 아니면 플레이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리뷰 평가 별점을 받아보고 싶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